2023년 8월 넷째 주 베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현장 및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미셸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찬양 집회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귀한 간증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베델 기도학교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붙들며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Always be there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본교회 파킹랏을 비우는 드릴 선데이로 지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비전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라며, 비전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에 한해 당일 무료 커피 쿠폰을 나누어 드립니다. 드릴 선데이, 비전 있게 파킹하세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특새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9월 2일 헵시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셀 목자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베델의 모든 셀 목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신입 셀 목자 교육이 9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베델 양육반, 제자반, 바이블클럽, 뱀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본당 앞 부스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영어가 편한 분들을 위해 영어 제자반, 양육반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As we offer up our worship and begin to hear the word of God and understand the message, that's when the word truly begins to take effect. However, if it ends up only as some vague understanding and impression, how can the word thoroughly manifest its power? When I express and share the message I've received during the gatherings with other members of the body, the power and might of the manifestation of God's word begins in all our lives. Therefore, it's important to be able to hear in the language I am most comfortable, and then express myself in that language. And not only in the same language, but also in many other aspects. I will then experience a sense of unity and depth in my faith, a more deeper and broader faith life. Now for all our believers who are more comfortable speaking in English, yet have enjoyed to worship together with us because of the great message and the wonderful worship service we have here at Bethel, let us now gather together as one. Now let us embrace this grace, the good gift that is English, and use it so that we can share how we've been blessed by God's word. May we all stand firm in the word of God, and may our next generation also stand firm in his word. We invite you to come join us. 제가 예배를 아침부터 쭉 드리면서요, 교회 광고를 보는데 이제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기억에서 잊고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새생명 축제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 학생의 학부모님 한 분이 선생님 여기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초대장 같은 거를 10여 년 전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What the? 이러면서 이렇게 찢어버려서 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웃으셨을까요? 그래 너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자 하면서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주의 종으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서 저 혼자 막 소름 돋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전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생명 축제 지인분들 잘 손잡고 교회에 놀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